얘는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10마리에서 20마리의 새끼를 낳고요. 이 위에를 보면은 이게 보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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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보면 줄이 있어요. 줄무늬가 다른 물고기와 좀 달라요. 그리고 얘는 눈을 깜빡이는 눈을 깜빡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뭐 북태평양 이런 섬에 있네. 가면 안 돼. 섬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여러분들한테 진짜 잡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찜이랑 그다음에 랍스타 라면을 만들어 볼까 해요. 이 큰 랍스타는 찜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 얘네는 회로 만들고 얘는 라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가까이 보시면 사마귀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못생겼다 그래갖고 삼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빨도 굉장히 이빨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사는데 알을 낳을 때는 수심이 얕은 곳으로 와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얘는 볼이 빵빵해요. 진짜 무서워. 이러다가 고래도 잡겠네. 이게 가물지가 얘가 가물치고요. 살았어! 얘가 가물치고요. 한국이랑 일본, 중국 등지에서 살고요. 진흙 같은 데서 산대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뱀처럼 생긴 것도 뱀이에요. 비닐도 아나콘다 같이 이렇게 됐어. 진짜 무섭게 생겼죠. 자, 그리고 얘는 특별하게 육식성이어서 개구리랑 본인들끼리도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보통 생선은 아가미로만 호흡을 하는데 얘는 그 다른 보조 호흡기관이 있어. 저 왜 그래? 다른 보조 호흡기관이 있어가지고 오염된 물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얘가 자꾸 나한테 와. 저리 가. 멱살. 잠깐만. 얘 살았어. 잠깐만. 야, 움직이지 마. 물리면 손모가지 날아가요. 조심할게요. 엄마, 나 무서워. 아기고요.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겁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이 누르면 안돼 안돼 여기로 오지 마 여기로 오지 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 일단은 여기가 단단해요. 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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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어. 힘이 진짜 세요. 뒷모습은 일단 바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심해어라서 바닥 깊은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리 가 저리 가. 아이고 죽겠다 진짜.